요나서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 영혼이 피곤한 이유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요나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성전 생각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나, 세상 생각을 하고 있나, 의식주 생각만 하고 있나, 믿음이 떨어졌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내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하면서 세상은 70%, 하나님은 30%만 생각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 생각과 성전 생각을 잊지 않아야 내 영혼이 피곤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육신이 우상이고 사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치가 우상입니다. 본문의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의 악독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 또 이리야, 좀 피해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육신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이 우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예배 생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구나. 이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며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예배 생활이 감사하다면 어떻게 영혼이 피곤하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지겨워하고 기도도 하기 싫어하니까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음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정말 감사하며 예배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비대면 예배로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가 더 편했다고 잠시라도 생각을 했다면 회개하시고 내 영혼이 피곤하지 않게 예배 생활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서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원 기도를 안 한 것 같지만 무의식 중에 많이 합니다. 육체가 너무 아플 때 저 낫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방언을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세상보다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서원 기도인데 피곤하니까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피곤함을 거두시지 않을까요? 서원 기도한 것이 있다면 빨리 갚으셔서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구원을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악독한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 결국 소울의 배석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가 상달되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선지자는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하루 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과 성전 생각 잊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며, 셋째로 예배 생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넷째로 서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섯째로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내 영혼이 피곤이 떠나가고 간구했던 모든 것이 축복의 응답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